아니지만 그거는 근데 막 세진 않다. 지금은 5시 반이고요. 드디어 미국으로 갑니다. 진짜 실감이 안 나요. 너무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예 아무 생각이 없달까? 약간 이게 코로나 전에는 대학교 다니면서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아서 오래 있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겨도 막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거나 나의 삶이 상상이 안 간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차피 가서도 학교 다니는 거니까 대충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무슨 일이 펼쳐질지조차 모르니까 남편이 들어왔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비가 그렇게 많이 와? 하필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이.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 수많은 짐들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진짜 저희 스스로도 너무 신기할 지경이고 이제 해야 되는 게 3시에 은행 예약되어 있고 통신사 가서 개통해야 돼요. 비행기에서 밥을 그렇게 먹었는데 나 왜 배고파. 진짜 은행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다 그 약속을 잡고 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완전 우당탕탕이에요. 은행에 갔더니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계좌를 서준대요. 근데 분명히 제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일단 한국 번호로 해놓고 개통하고 나면은 수정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바뀌었나 봐요. 정책이 바로 옆에 있는 통신사에 와서 지금 유심카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와서의 첫 끼는 우버이츠입니다. 이건 볶음밥이고 이거 뭐야 오빠? 뭐 시킨 거야? 아 마파두부. 마포 토프라 내던데. 아 진짜? 마포구에서 왔나봐. 고향의 맛이야. 고향의 맛이라고? 이건 밥인가? 역시 밥이었어요. 두루두룬 뚜 냄새가 좋아요. 두루두루 숟가락은 한국에서 가져온 숟가락. 이게 뭐야? 그냥 안전이 최고니까 집 그냥 괜찮은 대로 하고 돈 좀 아끼려다가 괜히 아니 사람들이 다 검은색밖에 안 입고 있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긴 하다.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되게 회색 도시인 게 딱 우리나라 같지 않나요? 파란 하늘 볼 수 있는 거지. 어제는 완전 흐리다고 그 일기예보에도 있었긴 한데 오늘은 반 구름, 반 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아침에 개 산책시키는 분들이 많네. 어제 저희 은행을 허탕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놨는데 오늘 오전으로 예약 다시 잡으려고. 근데 지금 답장이 왔습니다. 10시 괜찮은지. 그래서 10시 조금 이른 것 같아서 10시 반 괜찮냐고 다시 회신 보내놨어요. 이 이메일 문화 약간 적응하기 어렵긴 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허리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붙잡고 몸 살리기 운동이라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교육받고 오신 그 운동을 저를 붙잡고 한 시간 동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랜 비행하고 오니까 또 아픈 것 같아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행 갔다가 은행 계좌 개설이 첫 번째 그거고요. 뭐? 차가워 보인대.
비니랑 머플러 필수예요.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쫌매고 다녀, 쫌매고 다녀. 말을 나 왜 이렇게 두 번씩 하냐? 은행에 갈 거예요. 원래 조식을 잠깐 먹고 갈까 했는데 조식이 10시까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9시 55분이거든요. 못 먹고 일단 갑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오빠.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오빠. 이런 사무실 같은 곳에서 계좌를 오픈하고 있어요. I'll get this one. Great, that's what I got. Which one do you want? 와우. 지금 계좌 개설하고 있고요. 진행하다가 관련 서류랑 이런 거 프린트 해주신다고 잠깐 나가셨어요. 진짜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되게 다 빨리빨리 해주잖아요. 일 처리를 빨리 하게 되면 그런 감수성을 챙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되게 배려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가능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막 은행도 예약해서 와야 되고 그래서 엄청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해봤어요. 은행 업무 마치고 나왔는데 하늘색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 이제 진짜 미국 온 것 같다. 어제는 완전 회색 하늘이어가지고 그냥 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아요 이제. 짜라라란 짠. 나는 이 부금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 하늘색 너무 그리웠어. 근데 사실 여기는 되게 도시 같은 곳이어가지고 여기가 시카고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냥 근교 동네긴 한데 대학가여가지고 좀 건물이 높은 건물이 많거든요. 흔한 미국 느낌이랑 달리 진짜 약간 서울 같기도 해요. 이제 아파트 투어 갑니다. 꼭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첫 카페에 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완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오렌지 주스랑요 베이글 샌드위치 시켰습니다. 카페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예약이 아파트 투어란 말이에요. 이게 12시여가지고 지금 11시 35분이에요. 6분이 됐네? 틈 사이에 아침을 먹으려고. 확실한 거는 맛있는 맛은 아니에요.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한데 아. 무섭다 무섭다. 3층. So on the way for it's an electronic door lock.
와우. 와, 진짜 예쁘다. 아, 이게 스위밍풀이구나. Once it gets a little bit warmer, we'll put like more furniture out there. 이 디시워셔도 좀 새 거다, 아까 보다. 와. 엄청 넓어. 진짜 넓다. 와. So 621 in this one is gonna look pretty similar. It's just gonna be flipped this way. And then the cabinets are gonna be like a dark wood, and the floor is gonna be a little bit darker. 온드리가 여기 안에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워크인 클로젯. 오, 카펫도 깔끔하고 바깥 뷰는 So we gotta finish put like 다크. So this right. So this is what 621 is going to look like. The dark kitchen cabinets, darker. Mm. So this is going to be. So these guys. Here we have like a walk-in closet이 있어서 좋은데. 그래, 여기도 뭐도 놓고 하는데, 그쵸? 여기 이렇게 신발장 있고 와, 완전 새 거다. 좀 넓고 거실이 넓고 여러분, 아파트 투어 다 하고 왔거든요. 완전 기진맥진스트. 아, 진짜 그 볼 게 너무 많고 일단 그리고 그 매번 갈 때마다 해야 한 똑같은 레퍼토리의 어떤 말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니까 더 체력 소진이 빠른 것 같아요. 눈이 풀렸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아니, 아까 전에 샌드위치 먹었구나. 근데 이제 체감 한 끼도 안 먹었다. 다 드세요, 그 정도는. 아무튼 시카고 피자 먹으러 갑니다. 아,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 딥 디쉬? Yeah. That takes 45 minutes. 45 minutes? Yes. 아니,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45분 걸린대요. 다음에는 미리 주문을 해놓고 픽업하러 와야겠다. 그치? 관리비가 두 배 차이가 있네. 관리비가 거기가 더 비싼 거야, 아니면? 200 정도 차이가 월. 여러분, 피자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시카고 피자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먹는 걸로.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벌집처럼 조각을 해주네? 여러분, 3일차입니다. 어제 아파트 투어 다 했고요. 총 4군데 아파트를 봤는데 두 곳은 남편 직장이랑 가까운데 그리고 하나는 살짝 먼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더 이제 다운타운 쪽에서 먼 곳을 알아봤는데 보통은 다운타운이 더 위험하거든요. 좀 외곽보다. 근데 여기는 대학가여서 그런지 다운타운 쪽이 좀 더 안전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비싸고 살짝 멀어질수록 뭔가 도보로 걸어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약간 있고 저희가 아직 이쪽에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조심하자라는 생각에 가까운 데로 어플라이를 해둔 상태고 저희 그 여기는 한국 부동산 그 느낌이랑 다르게 그 아파트 렌탈하는 리싱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랑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대신 그냥 나 여기 살 수 있어 살게 해가지고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수익이 월세 몇 배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검열하는 프로세스가 스크리닝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저희의 신분을 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서류를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스크리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너무 어려워 너무. 그래도 여차저차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 그래도 2년이 됐는데 다시 신혼이 된 느낌? 오늘 부디 스크리닝이 끝나서 억셉 되고 저희 진짜 이 수많은 이민 가방들 다 옮겨놓고 좀 이케아도 가서 뭐 침구류나 가구 이런 거 좀 사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의 우당탕탕 미국 일지 재밌으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록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밥이 별로 안 땡기고 배가 고프긴 한데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 알죠? 이렇게 막 배는 엄청 홀쭉한 상황인데 뭔가를 먹겠다는 의지는 없는. 왜 반대의 상황도 있잖아요. 배는 별로 안 부른데 이렇게 나와 있어 심지어. 근데 막 식욕만 넘치는 때도 있고. 하여튼 지금까지의 브리핑과 오늘 뭘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샬라샬라 해봤습니다.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승인 났어? 응. 사전 승인은 또 뭐야? 범죄 경력을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안에 이거 베이비랩에서 구매했던 셔츠랑 이건 블렘토 티셔츠 그리고 폴로 가디건 입었고요. 위에 인사이언스 코트 입었습니다. 이 데님지는 리바이스 빈티지예요. 그리고 아디다스 스페지얼, 핸드볼 스페지얼, 알로 헤어클로로 찝어봤어요. 냄새에 이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초콜릿 아몬드 크로스 먹고 싶어. 그냥 햄앤치즈 먹어야겠다. You can do you can do the lamb people are on your on the web. No, but I want to say like I always say when I order the cake, I need to. Okay. Yeah. Okay. $7? 진짜 외국에서 한식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순두부 너무 땡기더라고요. 한식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맛있다.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아 어떡해. 드디어 간다. 저희 집 구했어요. 이거 진짜 얼마나 큰 건지 실감 혹시 안 나시나요? 진짜 대박 큰. 제 지금 제 허리만큼 옵니다. 완전 커요, 완전.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시려나? 물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전기 잘 들어왔고. 아, 이 뷰가 우리 집 뷰라니. 이 노을 지는 이 느낌 너무 좋다. 날 풀리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 찰리였나? 찰스. 뭐 하나를 맞게 말하는 게 없어. 우리 오기 전에 22도였는데 4일차. 오늘 4일차고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거의 첫날이랑 똑같이 입었어요. 오늘은 이 짐 나머지 다 옮겨놓고 이케아 갈 거거든요. 일단 집이 완전 텅 비어 있으니까 뭐라도 또 채워놔야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침대랑 소파만 주문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를 좀 구매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그냥 기본 라운드 티에다가 로그타이드 셔링 윈드브레이커 입었고요. 그리고 이거 오픈 와이와이.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입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 컨스트럭션 패딩 입을 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 삐뚤마뚤 입기 좋아요. 날 좀 풀리면 이 팔 떼고 입으면 될 것 같아. 신발은
다른 걸 신고 싶은데 이제. 근데 지금 짐을 안 푸는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디다스 신을 거고요. 가방도 오늘까지 계속 로타이드 힙색 낼 거예요. 요거 이케아 가는데 픽업 트럭 빌렸어요. 거의 너무 길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결국 그냥 SUV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길이가 만만치 않아. It's got three quarters of tank in there. 그 brand new car이라고 완전 저희 좋아할 거라면서 막 갖다 줬는데 이거 30불 더 찰지 되거든요. 아야. 와, 새 차 냄새나. 와, 차 진짜 좋다. 와, 안마 기능 있어요, 여러분. 대박인데? 겁나 좋은데? 근데 막 세진 않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살림살이 쇼핑 끝.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식색이 돌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지금 식색이 문제도 It's been way too long since I felt cute.